바운더리가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강을 드릴게요. 미추블 레퍼런스를 하게 되면 새로운 경계, 새로운 스코프, 새로운 블럭이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절되고 이전에 있는 것과 그죠?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을 요걸 주소를 처리해놓고 지금 현재 이 M을 뮤드블로 불러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M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M에다 새로운 값을 이렇게 다른 값을 넣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뜹니다. 왜냐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 자체는 그냥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에다 그 값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의 레퍼런스에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값이, 그러니까 이 에러가 왜 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러스트는 요 M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만들 때 어떤 타입이냐니까 레퍼런스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레퍼런스도 그냥 레퍼런스가 아니라 투플에 대한 레퍼런스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M에다 지정을 한 거예요. 이 문장에서 Rust Compiler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다 지금 투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미스매치도 타입이 되는 겁니다. Rust는 열심히 뭘 만들었냐니까 이걸 만들어둔 거예요. 이 위에 두 번째 줄, 이 줄을 보고 이 줄을 보고 Rust Compiler는 요걸 만들었습니다. 요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요걸 집어넣으니까 안 맞다고 뜨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런 메시지가 앞으로 자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렇게 별표를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은 다시 오랜 메시지가 사라지고, 그리고 136, 139 대신에 얘가 들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얘들을 다시 주석을 제거하면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뜰까요? 안 뜰까요? 밑에 맨 밑에 B는 빼고 얘는 당연히 뜹니다. 요 세 가지만 제거를 한다고 할 때 주석을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는 이유가 이렇게 바운더리가 경계가 여기서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이 이만큼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죠? 이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져서 그 속에서 또 치지고 뽑고 뭐 또 뜯고 그러면서 하나의 또 삶의 생활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짧지만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이제 라이프타임에 대해서는, 라이프타임은 뭐라고 했었나요? 그냥 논리라 그랬죠. 논리. 논리학입니다. A는 동시에 A이면서 A 아닐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무런 게 없습니다. 그 라이프타임은 그 한 문장으로 다 끝나요. 그리고 레퍼런스도 이렇게 레퍼런스 자체도 계층 구조로 가진다는 거. 그죠? 계층 구조이고 뮤드블로 레퍼런스 하게 되면은 그때는 노타치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는 거. 그 점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오너십도 역시 레퍼런스와 마찬가지로 계층 구조로 가졌죠. 이게 오너십의 트리라고 했었잖아요. 오너십 트리. 뭔가가 뭔가를 오너로 가지고 있고, 이 오너가 또 다른 뭔가를 오너십으로 가지고 있고, 또 얘가 또 뭔가 또 다른 애를 서로 간에 소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베리어블은 얘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얘만 소유해서, 그러니까 지주회사 같은 거예요. 지주회사. 지주회사가 A가 B를 소유하고, B가 C를 소유하고, C가 D를 소유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구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너십 트리에 맞춰서 레퍼런스도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너십과 레퍼런스 트리는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라이프 사이클도 그렇고. 그러니까 라이프타임과 레퍼런스 오너십은 한 가지 현상의 세 가지 측면이라는 거. 그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